안녕하세요, 부릅니다. 네, 오늘은요 바로 여러분들한테 사슴벌레 인공 깐대기 방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대충하거나 잘못했을 때 무화보전이 일어나서 기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걸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봄이 오기 때문에 이제 애벌레들이 성충이 되기 위해서 번데기 방을 만드는 시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찰을 하거나 아니면 애벌레가 잘 있나 하다가 실수로 번데기 방을 부셨을 때 대처 방안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죠. 되게 간단하니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바로 보러 가실게요. 자, 준비를 이렇게 해봤는데요. 이건 뭐냐면 사육통 안에 이제 물을 담아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오아시스라는 건데 이 오아시스가 물도 습도 조절도 해주고 모양을 쉽게 잡을 수 있어서 이걸 준비했습니다. 오아시스를 팔 수 있는 이런 스푼이 있어야 되고요. 네, 이 제품들은 다 곤충화물에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만약에 필요하시면 주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사슴벌레랑 톱사슴벌레예요. 좀 조그만 친구들을 준비해봤고 흑개체도 한 마리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시죠? 제가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크죠? 해서 이 세 마리를 가지고 제가 바로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육장 안에 오아시스를 푹 담가주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보시면 오아시스가 물을 먹어요. 물을 먹으면서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물을 한 3분 정도만 먹여놓으면 물이 쫙 올라오거든요. 그때 번데기 모양을 보시고 크기와 모양을 보시고 그거에 따라서 여기 오아시스를 누르거나 균사 스푼으로 파서 만들어 주는 건데요. 자, 물을 빨리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뿌려주는 방법도 좋아요. 자, 물을 먹는 게 보이시죠? 자, 오아시스가 물을 엄청 많이 먹죠. 거의 하마 수준입니다. 물 먹는 하마. 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 이후에 번데기 모양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고요. 번데기 모양이 이만하기 때문에 번데기 크기는 턱을 폈을 때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정확히 몇 센치라고 말을 하기가 힘들어요. 대충 이 정도로 해주면 되고요. 제가 다른 개체들을 하는 걸 보여드리면서 아, 요 정도를 하면 되는구나 라고 감을 잡으시면 돼요. 이 톱사슴벌레 수컷은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할 것 같고요. 자, 넓적사슴벌레도 톱사슴벌레보다 좀 작네요. 이 친구는 또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 한 이 정도로 톱사슴벌레랑 흡사하게 해주면 됩니다. 개체보다 좌우 그리고 세로 가로로 해서 한 3cm 정도 여유를 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크기를 대충 재고 개체들을 빼줍니다. 자, 그리고 제일 큰 친구 번데기 방, 이 친구는 이렇게 하면은 너무 작기 때문에 이렇게 세로로 하겠습니다. 세로로. 자, 이 친구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겠네요. 턱을 피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이제 이거를 파주는 거예요. 파주는 건데 이런 균사 스푼이 있으면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이거를 꼭 쓰세요. 아니면 집에 있는 뭐 베스킨 라빈스 스푼이나 그런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할게요. 고고고. 이렇게 문질문질 해주고요. 자, 제일 큰 사슴벌레 번데기 방은 좀 크게 만들게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좀 거칠거칠한 것 같아도 굉장히 맨들맨들한 상태고 수분도 지금 굉장히 적절한 상태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미리 측정했던 거를 다시 한번 번데기를 넣어 볼게요. 자, 알맞을 겁니다. 크기가 오, 굉장히 안락해 보이죠? 딱
딱 맞죠 사이즈가. 자, 이 친구도 넣어주고요. 자, 그리고 제일 큰 스컷. 자, 어때요? 어? 야, 세로로 가야지. 자, 어때요? 굉장히 잘 만들었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쉽게 인공 번데기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뚜껑을 이렇게 닫아주고 성충이 되는 것을 계속 관찰해 주면 돼요. 성충이 될 때 우화를 하는 도중에 여러분들이 터치를 하거나 충격을 주면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두운 곳에서 관찰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한 번데기망 만드는 방법 꿀팁을 알려드렸네요. 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